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스파이럴, 프로듀서한테 날카로운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항상 말을 오해해서 프로듀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군붕어, 시라이시 츠무기입니다. 분위기는 시조 타카네처럼 고고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아가씨지만 실상은 그야말로 츤데레, 조금만 잘못되어도 당신은 설마 바보입니까 등의 대사로 프로듀서를 가차없이 매도합니다. 이따금 프로듀서가 하는 말의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프로듀서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안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다가 이걸 우연히 프로듀서가 보기라도 하면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피를 처음부터 엿보던 변태로 몰아가는 건 그야말로 일상화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는 츠무기가 다른 이의 말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 프로듀서 외에도 문제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프로듀서를 넘어 어른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날카로운 파랑 모가미 시즈카입니다. 치아의 개선답게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가 역시 안 좋은 아이. 항상 혼자 할 수 있다면서 프로듀서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 취급받는 걸 싫어하며 어른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불신이 강합니다. 이런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데 시즈카의 부모님은 시즈카가 아이돌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빨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두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꿈을 현실적인 이유로 부정당한 경험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반발 때문에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가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프로듀서를 내 녀석이라 부르는 메이드, 시라유키 치유입니다. 프로듀서를 항상 오마이라고 부르며 공식적인 면에서는 종칭을 쓰지만 반말을 섞어가면서 프로듀서랑 대화를 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치토세 이외에는 다른 이들한테는 날카로우며 특히 프로듀서한테는 차갑고 안 좋은 태도로 대하며 프로듀서하고의 대화는 짜증이 넘칩니다. 이런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는 과거 인간 불신이 가지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자신이 무지 좋아하는 주인인 치토세하고 허물없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상한 일을 가지고 오면 반말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화부터 내기도 합니다. 토우를 스카우트한 프로듀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아이돌 히구치 마도카입니다. 프로듀서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고 독설이 넘치는데 친해도 1 대사가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라던가 친해도가 낮을 때 터치시 그럴 줄 알았어 훗 깜빵에 넣어주지 아침 커뮤 때는 당신에게 없는 감기처럼 불쾌한 건 없으니까요 당장 숨을 멈추고 뒤돌아주세요 감사제에서 도움을 요청시 싫어요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프로듀서를 혐오하는 대사들이 넘칩니다. 게다가 프로듀서를 좀처럼 프로듀서라 부르지 않고 그냥 당신이라고 하던가 미스터 불스남, 미스터 훈남, 미스터 올드타이, 미스터 마차말 같은 식으로 매 상황마다 다른 미스터 모모씨 식으로 이상한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런 날카로운 태도는 단적인 토우르랑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마도카는 토우르를 무척 아끼며 자신의 촉구친구들 외에 다른 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괜히 그 사람한테 화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토우르랑 프로듀서는 어릴 때 우연히 만나 지금 다시 운명처럼 만난 사이다 보니 더욱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은 부드럽지만 초창기에는 인사만 해도 친해도가 팍가이던 원조 스파이럴 키사라기 치아야입니다. 지금은 그런 날카로움은 없어졌지만 초기 시절에는 말만 걸어도 친해도가 팍팍 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한테는 노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프로듀서가 음악과 관련없는 일을 가지고 오면 까칠해지는 등 당시에는 거의 날카로운 카이날 수준이었죠. 과거에는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었던 만큼 프로듀서가 조금만 잘못해줘도 금세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노래에 관한 활동 자체는 의욕적으로 따라와 주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는 아침 인사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좋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치아야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는 어릴 때 가족사와 크게 관계가 있다 보니 이런 날카로움은 짜증이 난다기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해보니 파랑이 대부분이군요. 프로듀서에 대한 태도가 날카로운 바늘마냥 뾰족한 이 아이들, 이냥 뾰족한 것이 아닌 각자가 이유를 가지고 날카로운데 특히 치아야랑 시즈카의 경우는 가족 문제가 겹쳐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설정이 아닐까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아야는 많이 해결이 되었지만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스파이럴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